이쪽인가? 어서와요.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름? 신혜정이요. 신혜정. 신? 네. 뭐해? 주부 겸 새벽에 배달 알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 저는 9년 전에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 아이들 키우고 있고요. 친정엄마하고도 갈등이 좀 있어서요. 갈등이 좀 있어서요. 그래, 얘기를 해봐. 갈등, 어떤 갈등인지. 신랑이 위험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 송전탑. 네. 그리고 나이 차이도 6살. 제 나이 차이도 많고 하니까 결혼할 때도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것도 있었고. 제 사주에 제가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반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이제 사별했을 때도 늦게 결혼했어야 되는데 빨리 해서 이제 잘못됐다고. 에휴,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말이 다 맞다 또 더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 지금 갈등의 원인은 뭐야? 그거는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되는데 어디에 이제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 지금 그러면은 혹시 아들 셋에 딸 하나거든요. 자녀도 있는데 아이고.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큰 아이가 26이고요. 고3, 고1,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아유, 다 키우긴 했는데. 그네는 이제 그럼 뭐 일하나? 직장 다니는데 그 경제관념이 조금 없어서. 걔를 오라고 그러지, 그렇지. 그냥 이직을 좀 자주 하고요. 버는 거를 잘 모으지 못하고. 큰애가 남자애 아니야? 남자애 맞아. 형이잖아. 철이 없는 거지. 오빠고. 뭐. 그러면 요즘에는 생활하는데 좀 경제적으로 어렵겠네요. 새벽에 택배일까지 하면 그걸로 생활하는 거 아니면? 원래는 이제 유족연금을 받고 하다가 제가 작년에 좀 보이스피싱처럼 당한 게 있어가지고 왜 당한 거야, 그건? 제가 이제 따로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 쇼핑몰처럼 그걸 하다가 그때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해주는 그거를 봤는데 그 링크를 제가 잘못 온 거를 들어가면서 그게 개입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잘못되게 됐어. 얼마인데 보이스피싱? 금액이 좀 컸어요. 그래서 1억 정도였는데 모든 계좌가 막혀가지고 못 찾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 연금은 다른 이제 어떤 압류도 안 들어오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다시 돌려가지고 연금은 이제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힘드니까 저도 이제 작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생활하고 있고요. 요즘에 아이들 키우면서 좀 힘든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힘들었다 뭐. 저희 아이들이 둘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왜?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가 아프고 그런 게 너무 심해져서. 그전엔 안 그랬다가? 그전에도 예민하긴 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그게 좀 심해져서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도 어디에 제가 상의할 수 있는 데가 없었고 셋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저를 되게 많이 생각해주고 이제 챙겨주는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 이제 아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도 아빠 일을 겪으면서 트라우마에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이제 심리치료 그런 것도 많이 아이들하고 그래. 다니고 그래 그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지? 9년이요. 9년? 네. 아니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네. 어머니랑은 어땠어? 그렇게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어가지고 대면대면? 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뭐 되게 잘해줬어 엄마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엄마하고 사이가 막 이렇게 다정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평상시에도 말을 좋게 하시는 편은 아니고 좀 쏘는 듯이 네.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 장례식장에서도 저희 엄마는 처음부터 사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례식장 왔을 때도 저 때문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저 때문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거기서도 많이 하셨고 아버지는 계셔? 네네. 아버지는 뭐래? 아버지는 그냥 뭐 이제 저만 잘 지내면 된다고. 아니 이거 엄마한테 뭐라고 안 해 아버지? 아빠는 특별히 안 하시는 네. 그런 성격이 아니셔 네네. 또? 네네. 아빠는 이제 조용조용하신 성격이시고 형제가 어떻게 돼? 저는 오빠랑 남동생이 있어요. 오빠한테는 안 그래? 남동생이랑? 네. 너한테만 그래? 네. 엄마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74이요. 74?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분들 중에 본인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이나 뭐 본인이 생각이나 이런 건 죽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니네 어머니가 그러신 것 같아. 본인이 한번 꽂힌 거 뭐 옛날에 네가 사주를 봤는데 뭐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거를 지금 그 27년 동안 그 얘기를 아직까지 얘한테 하는 거야. 어? 심지어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 뭐 엄마가 좀 도와줬어?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맡겨본 적 없어요. 아니 그런데 왜 도와주지도 않을 거 자기 딸 고생하고 그러는데 왜 옆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고 뭐 본인 생각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냐고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그 결혼이 뭐 본인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고 그때 뭐 사주가 안 좋다라고 뭐 했다 하더라도 47에 아직 젊은데 애들 넷이나 나가지고 지금 애들 키우고 아빠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아픈 사람을 자꾸 찔러요 그렇게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아무리 엄마라도 그러니까 엄마한테 한 번도 힘들었지? 그럼... 못 들은 거 아니야? 그 어머니가 하시는 거 지켜보시는 아버님도 조금 서운한 감이 드는 게 그렇잖아요. 아내가 그런다고 해도 당신이 그러지 말고 이제 애도 많이 힘들 텐데 한번 가서 손주들 좀 봐주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험난한 세상 아빠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는데 그 아이들 4명을 엄마 혼자 케어하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가혹하거든요.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뭐 부모랑 자식의 연을 뭐 끊을 수는 없겠지. 어떻게 끊겠니? 어? 근데 전화 받지 마. 전화 받지 마. 전화하면 전화 받지 말고. 그래, 좋은 것도 없는데 뭘 받아. 1년에 어? 거저 뭐 명절 때나 한 번씩 보고 그냥 잘 지내시는지 그날 뭐 한 이틀 아니야. 1년에 두 번 이틀만 참어. 정리라고 생각해. 네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거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정리. 자식으로서 정말 할 도리 정도만 하고 너는 너대로 살아. 그리고 너한테 이 얘기 좀 하고 싶어. 너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정말 고생고생 힘들게 잘 살아온 거야. 네가 그동안 살아온 대로 네 경험에 의해서 뚜벅뚜벅 열심히 살아가면 돼.
부모를 잃는다, 아빠를 어린 나이에 잃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혜정이네 집에만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치? 뭐 이중에도 있을 거고, 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이상하게 되거나 이상하게 자라진 않아. 내가 볼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엄마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그치? 있고 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이들은 단단해져야지. 또 그걸 회복하는 능력도 아이들이 더 크다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은 굳이 할 필요 없고. 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상식이 있잖아. 상식이 어긋나지 않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길로만 가게 엄마가 잡아주면 돼.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잖아. 내가 사랑으로 어?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엄마라 하더라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볼 때 여기서 친정엄마도 친정엄마인데 우리 큰아들 아, 정말 고등학생이고 성인 됐으면 정신 차리고 그래.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말 엄마 좀 도와줘. 정말 내가 부탁할게. 이놈 새끼들아 새벽에 날 때 엄마 어깨라도 한 번씩 주물러줘라. 에이. 자, 좋은 일 올 거야, 어? 혜정이 가정에 좋은 일 있어. 엄마가 지치지 말아야지, 어? 엄마가 매일 힘들어서 참 지치지 말아야지. 아유, 좋은 일 올려나 보다. 그래. 아들 중에 누가 잘 되려는 거지. 누가 잘 되는 애가 있네. 급제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엄마 고생 안 하게. 그러니까 엄마 꽃가마 태워주나 보다. 어? 세상 밝게 지내자고. 화이팅. 힘내. 행복해. 저희 딸이 같이 왔는데 저희 딸이 같이 왔는데 이거 너무 닮으셨다고. 닮으셨다고. 우리 6학년짜리 딸이 예뻐가지고 이게 형 거 같다 이게.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유 예뻐라. 아유. 아이고. 이런 고민 어디 가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속이 한편으로는 후련한 것도 있고 그냥 뭐 다른 것보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위로의 말이 되게 듣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좋은 사이로 발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남매,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자. 사랑해, 신혜정.